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56페이지, 챕터 5 해가지고, 무효화 취소죠. 먼저 필수 기본 문제 풀어보죠. 1번.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거죠.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 행위죠. 무효죠. 2번.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무효입니다. 3번. 청약이 비진의 표시임을 알고 승낙한 경우죠.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알고 승낙한 경우 무효입니다. 4번.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죠. 자, 목적에 관한 유효권 중에서 목적의 확정성, 확정될 수 있어야 유효한 거죠. 따라서 확정될 수 없다면 무효인 거죠. 5번. 타인의 소유물을 목적물에 체결된 경우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니까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무효라면 남의 물건을 팔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으니까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경우죠. 표시한 거죠.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렸죠.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가지는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에 대항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지만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니은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디귿번 원시적 불능이란 무효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 디귿은 외우는 게 아니라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인 겁니다. 1번 허위 표시의 무효, 미음번 비진의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 상대적 무효죠. 비읍번 사기나 강박이란 취소. 따라 답은 리을 미음 비읍에서 4번이 답인 거죠. 3번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1번.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무효인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까지 맞아요. 근데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소급효가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함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살 먹은 아이가 매매 계약을 했다면 미성년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의사 무능력대 법률행위로서 뭐일 수도 있어요? 무효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와 무효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3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 원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므로 민법 원칙적으로 그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 X가 되고요. 5번 무효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X입니다.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유효하고요. 취소해야 지금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무행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1번 무행의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는 무효행위 전환이 문제가 생길 여지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겠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전환이니 뭐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부독의 3번. 자, 요건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4번, 이것도 요건이죠.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와 다른 범위 욕구를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5번, 판례는 입양,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달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입양으로서는 유효하고요. 또 상속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유언이죠. 그러니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이제 필수 기출 문제입니다. 요 무효 취소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딱 뽑은 한 문제고 다른 거 연관되면 또 여러 문제가 출제될 수는 있겠죠. 자, 필수 기출 문제 5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자,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이는 안 돼요.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입니다.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지금은 허가가 없어서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는다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이긴 하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물론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겠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어요. 자, 통정허위 표시나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시로 소급하지 않거든요. 그게 원칙인 거죠. 따라서 다른 약증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답은 3번이네.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이죠. 이것도 이중매매입니다.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맞는 짐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금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리면 안 된다죠. 근데 이러한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지가 실컷 매매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하는 것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법을 위반해 놨으니까, 지가 오늘 스스로 법을 위반해 놨고, 다음날, 야, 그거 법 위반한 거니까 무효야. 이거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거든요. 근데 이런 금반 원칙이 어딨냐? 강행복귀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강행복귀를 위반한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5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죠. 이게 강행복귀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한 경우, 이때는 금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도 무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데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33번 문제네요. 기억,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 관청 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는 것도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야 이행의 착수거든요. 따라서 관할 관청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X죠.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방 당사자가 그것을 뭐죠? 거부해요.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같고요. 또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요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은 강제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7번.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죠.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인 경우는 허가받음 이후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 거죠.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매도인은 이행 못하고요. 매수인은 바라질 않아요. 그럼 쌍방 모두가 허가받을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7번도 맞는 질문이죠. 1번, 위 매매계약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이유는 해제되는 순간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1번, 위 매매계약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X점.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취소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1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 답은 1번입니다. 3년 내에
법률행위의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자, 취소권 행사 기간은 두 가지죠. 근데 이 3년, 10년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앞에 말 주의하셔야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인 거죠. 3번. 취소된 법률행위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왜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요. 4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받은 급여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이행한 것을 반환해야 되지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죠. 여기서 이제 2번에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번 문제 전에 먼저 민법에 나오는 숫자들 한번 싹 정리해보고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간과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소멸시효 기간하고 제척기간 요 두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일단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두자고요. 일단 소멸시효는 뭐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일단 소멸시효는 일단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0년짜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채권이죠. 따라서 채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채권이 소멸시효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명백히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그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스스로 권리를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권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년의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있는데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 권리고요. 뭐가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권 부분은 제가 쓰지 않았거든요. 왜 전세권도 용익물권이잖아요. 이게 좀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리 않는다라는 것이 학설의 태도예요. 근데 판례가 아니라 학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나누지 마시고 학설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용익물권은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권리인데 실제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형성권, 항변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이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대신 행사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척 기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형성권과 같은 권리의 행사 기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제척 기간도 이렇게 다 모아본 거거든요. 모아본 건데 좀 지금 설명드린 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길이 짧은 것부터 할게요. 자, 안날로부터 6개월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물건의 하자의 담보 책임이죠.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있다는 이유로 묻는 담보 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언제부터 6개월이에요?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반환 시부터 6개월인 게 있어요. 뭐냐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탈 시부터 1년인 게 있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마찬가지입니다. 침탈 시부터 1년이에요.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년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권리의 하자의 담보 책임인데 매수인이 선인 경우죠. 이때는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 헷갈리기 시작했죠? 외우세요. 그 다음에 한날로부터, 아니요. 매매 한날로부터 1년인 경우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인데 매수인이 악인 경우죠.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담보 책임은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담보 책임에서 제척 기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임차인 점유권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인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게 있죠. 이게 뭐죠? 취소권 행사죠. 취소권 행사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형성권들은 그냥 10년입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 해제권, 해지권, 판매권과 같은 형성권은 몇 년이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소멸시효는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1페이지 8번 문제죠.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진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니까 유동적 무효겠죠. 1번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1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는 거죠. 따라 두 가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협력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3번 갑은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어요.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 없죠. 왜요?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 이전했어요.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됐다면 이거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예요. 허가를 받았다 안 받은 따질 필요 없이, 따라서 그 등기는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죠. 자, 9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데요. 언제 해야 되느냐?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이 맞는 거죠.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이런 제한 없습니다. 아까 제가 기간을 정리해드렸죠. 이런 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2번은 X고요. 3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다. X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4번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X가 되고요. 5번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예요. 자, 우리가 무효인데 추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세 번째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으니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자, 1번 통정어의 표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되죠.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죠. 3번 무권대리행위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보시면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 토지거래 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왜요?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그죠? 따라서 법을 위반한 거죠. 강행복귀 위반한 거죠. 강행복귀 위반한 경우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는 거. 답은 5번이고요. 자, 추인할 수 없으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은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어요. 11번입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요. 자,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취득한 권리나 일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들?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해야 추인인 거죠.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사기당한 사람이 담배 팔아먹어야 추인인 거죠. 사기친 놈이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이행을 누가 청구했다고요?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했다는 거죠.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취소권은 법률행위의 한 날로부터 10년. 그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죠. 이거 정리해드렸죠? 13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돼요. 취소권의 존재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X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니까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취소권의 법정 성질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형사권이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하면 되겠죠.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65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